형쌤, 이번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알려주실 건가요? 이번 2부에서는 합격생들의 100분위 점수, 합격하는데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평소 수업작들을 공개할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먼저 의상 디자인 거부터 한번 볼게요. 위에 보이는 그림들이 재현작 그림들이고,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 각 합격생들의 성적이 적혀 있어요. 건대식 100분위로 계산했을 때, 첫 번째 학생은 71.2%, 두 번째 학생은 66.1%, 세 번째 학생은 74.1%. 건대에 지원한 학생들 점수 치고는 조금 낮은 편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세 학생 모두 한 번에 최초 합격했습니다. 의상 디자인학과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지도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어떤 문제였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주어진 소재는 의상용 마네킹,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천, 그리고 시침핀 이렇게 제시를 했었고요. 주제 같은 경우는 집중과 확산을 표현하시오. 조건에서는 시침핀의 컬러를 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했던 수업작이었어요. 일단 문제에서 의도했던 부분은 마네킹의 패턴지를 좀 입히면서 매핑을 연습해 보기를 바란 부분이었고요. 또그 매핑을 함에 있어서 정해진 패턴을 어떤 식으로 매핑을 했을 때 가장 조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합격작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매핑했을 때 조금 더 조형적일 수 있는지, 그런 움직임이라는 주제어를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인지 잘 나타나는 그림들을 아이들이 그렸고요. 또 사실 색깔이 형광주황색 외에는 자유였다고 봐도 되는데, 수업장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하면서 조금 더 주제를 강조하기에 유리할 수 있는 색깔의 활용들이 보이는 그림들을 그려서 이런 것들이 합격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빙 디자인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성적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학생은 건대식 100분위로 65.8%, 두 번째 학생은 62.3%의 성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자, 다음은 수업작들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들이고, 이번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림들을 준비해봤어요. 자, 왼쪽에 보이는 수업작들은 일단 무거움과 가벼움을 표현하라는 주제를 제시를 했었고, 소재는 무게추, 탁구공, 냅킨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었고, 무게추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평면으로 표현하라는 이런 제한 조건으로 진행했던 수업작인데요. 사실 조건이나 주제에서 이번에 출제된 문제랑 가장 비슷한 면이 많았던 수업작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도 컨셉이 좀 비슷한데, 이때는 셔틀콕이란 소재를 하나만 주어주고 그와 어울리는 소재를 하나 추가해서 중력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그런 수업작이었어요. 아이들이 무게와 관련된 주제를 전달할 때 느낌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줬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비슷한 주제를 또두 번이나 진행을 했었는데, 참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재가 평면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조건이 제시되거나 무게랑 관련된 주제를 표현해야 될 때는 그림자를 조금만 잘 써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수업의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했던 얘기 중에서는 무게랑 관련된 주제를 표현할 때그 무게가 가진 상대성, 즉더 무겁거나 더 가볍거나 이 차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을 때 역시 주제 전달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두 그림 모두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됐던 것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첫 번째 학생은 건국대식 100분위로 61.5%, 두 번째 학생은 62.3%, 세 번째 학생은 65.8%로 건국대 글로컬에 지원했습니다.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건대 서울이랑 성적 반영 비율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앞서 알려드렸던 성적대가 건국대 서울식으로 알려졌던 100분위다 보니까 좀 혼란을 막기 위해서 건대 서울 방식 100분위 계산으로 알려드립니다. 건대 글로컬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수업작들이에요. 이 수업작에서 제시된 소재는 전구와 집게 전선이었고, 전구를 그릴 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형태도 복잡한 거에 반해서 그려놨을 때 그림이 좀 힘이 없고 유리 묘사를 어떻게 할지 참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유리 묘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비쳐있는 다른 물체만 조금 잘 그려줘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업장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시험장에서도 그 강조했던 내용들이 잘 담겨서 무리한 묘사를 하지 않음에도 좀 효과적
구체적인 번구 표현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도 합격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또 전구를 활용해서 구성을 할 때 전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선적인 요소들을 좀 잘 활용하기만 해도 그림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 합격한 학생들 그림 보시면 직접적으로 전선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그 깨진 계란의 내용물이 퍼져나가는 모습, 이런 연출들을 통해서 진행했던 수업장들이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건국대 합격작과 수업작 그리고 합격생들의 성적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용쌤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네요. 네, 건국대를 희망한 학생들이 건국대는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고자 한다면, 사실 저희 학생들이 처음부터 건국대만 준비하는 학생들도 아니었고, 사실 수능 이후에 정시를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준비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합격작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높은 표현력을 요구하거나 이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긴 경력이나 뛰어난 표현력보다도 훈련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해줘도 짧은 경력이나 낮은 점수에 대한 만회를 하기 참 좋은 학교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건대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